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를 다니는 여학생입니다. 저희 아파트에 정말 개진상이 살고 있어서 제보를 합니다. 이게 뭐야? 왜 우리 집에서 담배 냄새가 나지? 뭐야? 어디서 나는 거지? 엄마! 집에서 왜 담배 냄새가 나지? 밑에 집에서 또 담배 피나 보다. 어휴, 베란다 문 닫아, 소영아. 알았어. 엄마 쉬고 있어. 내가 창문 다 닫을게. 아휴, 담배 냄새. 너무 심하게 올라오네.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밑에 층 사람이 담배를 수시로 피는 거예요. 정말 그것 때문에 미칠 것 같았어요. 저희 집에는 담배 피는 사람이 없는데 왜 흡연자들 때문에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엄마, 아파트에 흡연구역 있지 않아? 있는데 왜 거기서 안 피는지 모르겠네, 정말. 엄마가 경비실에 연락 좀 해볼게. 네, 경비실이죠? 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래층에서 담배 냄새가 심하게 올라와서요. 조치 좀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아파트에 흡연구역이 한 곳 설치되어 있는데 아래층 사람은 틈만 나면 혼자서 담배를 펴대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낮이나 밤이나 가리지 않고 거의 규칙적으로 냄새가 올라와요. 샤워하니까 기분 좋다. 시원해. 뭐야? 또 담배 냄새 올라오잖아? 담배 냄새 또 올라오네? 아, 속 미숫거려. 토할 것 같아. 엄마, 담배 냄새 환풍기로 또 올라와. 또 올라오니 머리 어지럽다. 담배 냄새 때문에 힘드네. 엄마랑 저는 담배 냄새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아, 예. 저희 옆집 사람인데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죄송해요. 무슨 일이신가요? 아, 저희 와이프가 임산부인데 밑에 집에서 담배 냄새가 심하게 올라오더라고요. 혹시 담배 냄새 밑에 층에서 올라오나요? 네, 저희 집에도 환풍기랑 베란다로 담배 냄새가 올라와서 저희도 경비실에 민원 넣었어요. 저희도 민원 넣었는데 밑에 집에서 고치질 않네요. 그러게요, 미치겠네. 밑에 집에 몇 호이죠? 밑에 집에 1201호는 아니고 저희처럼 임산부가 집에 있으시더라고요. 1201호도 담배 냄새 때문에 힘들어하더라고요. 1202호가 아마 혼자 사는 남잔데 그분이 맞는 것 같네요. 그렇군요, 어쩌죠. 입주미 회의에 말해볼게요. 옆집에는 임산부가 살고 있는데 옆집도 담배 냄새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할머니, 놀러와서 너무 좋다. 이게 무슨 냄새냐? 아이고, 코 아파라. 아, 밑에 층에서 또 담배 피나 보네. 창문 닫아야겠다. 같이 사는 아파트인데 너무하네. 아이고. 내가 민원 넣어볼게, 할머니. 경비실이죠? 지금 저희 동 아래층에서 담배를 피나봐요. 계속 환풍기랑 베란다로 담배 냄새가 올라오네요. 아, 그런가요? 제가 연락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네, 걱정하지 마세요. 딸, 엘리베이터에 경고문을 붙여볼까? 프린트 할 수 있니? 알았어. 엄마 말을 듣고 저는 아랫집 무개념 때문에 열받아서 엘리베이터에 경고문을 붙였어요. 경고문에는 담배 피지 말라고 적었죠. 1202호는 담배를 흡연구역에서 피고 담배를 집에서 피지 마시오. 1202호 담배 냄새가 환풍기와 베란다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문까지 붙였는데 담배를 또 피진 않겠지? 진짜 개념 없는 아저씨야. 다음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이가 없네? 반성을 안 하고 동정을 바란 거야? 이런 글 프린터에서 붙일 시간에 흡연구역으로 걸어가서 피시오. 그리고 아침이고 점심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고 담배를 피면서 변명하지 마시오. 저는 1202호가 너무 개념이 없이 안내문을 앱에 붙였길래 안내문에 글을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안내문에 더 많은 글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살 거면 아파트를 떠나라. 남들이 피해 있고 고생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자기 힘든 것만 이해하라니. 이런 입주민 강제 퇴출합시다. 엄마, 엘리베이터에 내가 붙여놓은 안내문 떼버리고 1202호가 안내문 붙여놨어. 뭐라고 해놨어? 이거 봐, 내가 찍어왔어. 아이고, 아주 징징거리네. 다 큰 어른이 왜 이래? 이거 정말 안 되겠다.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은 엘리베이터에 무개념이 적은 안내문을 보고 더 화가 나서 입주민 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아파트 입주민들 모두 다 모여서 1202호를 찾아갔어요. 누구세요? 아, 문 좀 열어주세요. 무슨 일이시죠? 담배 냄새 때문에 저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임산부가 살고 있어요. 아니, 흡연구역이 멀어서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피곤한데요? 피곤한 몸 이끌고 흡연구역까지 걸어가기가 너무 힘들다고요. 그럼 이 아파트를 떠나요! 그쪽만
개인주의로 사니까 입주민들 전부 다 피해 입잖아요. 입주민들 회의 결정으로 마지막 경고하러 온 거예요. 이건 부탁이나 당부가 아니라 경고라고요. 한 번 더 담배를 피고 냄새가 나면 그땐 입주민들 모두가 당신을 단체로 고소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저희 엄마가 강하게 경고를 주자 그 이후로 담배 냄새가 환풍기나 베란다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담배 냄새가 안 올라오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담배를 아무 곳에서나 피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적이 있나요?